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효리입니다. 벌써 2023년이 됐고요. 저는 25이 됐습니다. 고작 31일에서 1일이 됐다고 해서 제가 갑자기 완전 생산적이고 막 갓생을 사는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새해 목표, 새해 계획 이런 거를 세우지 않았었는데 제가 2022년을 돌아봤을 때는 작년은 제게 좀 의미가 컸던 해였던 것 같아요. 제가 23살까지는 제 자신이 그냥 갓 교복을 벗은 고딩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고요. 2022년을 살아가면서는 아, 더 이상 내가 학창시절과는 또 다른 20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제는 새로운 삶의 챕터에 들어섰다라는 거를 부정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봤을 때 이런 것들을 이루자라고 했었던 것들은 사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에는 그동안 이렇게 머릿속에서 둥둥 떠다니기만 했던 추상적인 생각들을 좀 눈앞에 이렇게 활자로 가시화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2022년을 짤막하게 되돌아보고 또 2023년을 맞이하면서 세워봤던 저의 소소한 목표들을 여러분과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2022년에 이뤄내고자 했던 것들은 첫 번째로는 미디 배우기. 제가 원래도 음악을 되게 좋아하기도 하지만 특히나 제가 명왕성이라는 노래를 작곡했던 기초음악 작곡이라는 교양을 들은 이후부터 아, 뭔가 제대로 한번 미디를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배우기 시작을 했고요. 휴학 생활의 초반은 일하고 노느라 시간을 좀 많이 보내가지고 마지막이 돼서야 조금 부랴부랴 배웠던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더 열심히 파고들지 못했던 게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작곡은 만들지 못했지만 그래도 꼭 한번 배워보고 싶었고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또 배워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이어트 하기인데요. 이게 아마 작년에 저의 가장 큰 목표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성공인 것 같습니다. 작년 브이로그는 이제 계속 다이어트식만 먹고 이래가지고 좀 보시는 요리분들이 질리셨을 것 같아요. 제가 코로나 기간 이후부터는 잘안 움직이고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기 시작하면서 살이 진짜 많이 쪘어요. 그걸로 인해서 정말 많이 우울해했었고 또 스스로가 위축되기도 했었고 계속 이렇게 지낼 수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심리적인 변화를 위해서 시작을 했었고요. 제가 최대 몸무게는 69kg. 에서 이제 55kg까지 감량을 해서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건 좀 자기 자랑이기도 한데 참 기특하게 제가 근 손실은 0.5kg, 나머진 싹다 체지방으로만 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 자신이 너무 자랑스럽고 기특하기 때문에 이제 셀프 칭찬 타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거에 관련해서는 좀 유지하는 것까지가 다이어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끝까지 한번 유지를 해보고 올해 말에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 번째, 교환학생 가기. 이것도 저한테는 꽤나 큰 목표였는데요. 저는 대학 생활을 하면서 이거는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두 가지가 하나는 휴학하기, 그리고 하나는 교환학생 가기. 그러니까 3학년 2학기 파견을 목표로 교환학생을 준비를 했었고요. 잘 합격해가지고 지금 독일에 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유럽 여행 가기인데요. 저는 사실 20살 때부터 방학 때마다 이제 알바에서 모은 돈으로 해외여행 가고 이런 게 삶의 낙이었거든요. 이렇게 장기간으로 한달 동안 유럽 여행을 가는 거는 제 버킷리스트기도 했는데 이거를 2022년에 이룰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저는 25이잖아요. 저의 25살을 아주 멋지게 보내기 위해서 2023년에는 7가지 목표를 세워봤습니다. 첫 번째는 집 밖의 세상을 더 많이 경험하기. 아마도 유럽 여행,
내지는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신 분들이 느낀 감정이기도 할 텐데, 저는 여행을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이 제 자신이 정말 우물안 개구리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세상에는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고, 세상에는 경험할 게 너무나 많다. 그치만 저는 그동안 그냥 집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시간을 좀 허송세월로 보내지 않았나 싶었어요.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약속 잡는 것도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 사귀는 것도 귀찮아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얻어가는 경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에는 그런 저만의 컴포트 존을 좀 깨고 나와서, 그게 뭐 여행을 많이 다니든 간에, 정말 물리적으로 내 몸뚱아리를 외출하도록 만들든 간에, 그냥 밖에 나가서 매주 맛집 탐방을 좀더 열심히 하든 간에, 좀집 밖을 벗어나서 세상을 더 많이 경험을 하는 게 저의 25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영어 실력 늘리기인데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브이로그에서 한번 너무 속상해하니까 댓글로 다들 잘한다고 되게 우쭈쭈를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것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작년에 유럽 여행을 다니고 또 교환학생을 오게 되면서 매일매일 사용하는 디폴트 언어가 영어가 됐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접해왔던 사람이라서 사실 그 전까지 영어에 대한 큰 부담감은 없었는데, 정말 해외 나와가지고 맨날 맨날 사람들이랑 영어로 대화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 부족했던 영어 실력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읽기와 듣기에 치중되어 있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정말로 제가 스픽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니까 이게 마음처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친구가 좀 시니컬한 농담을 치면은 마음으로는 진짜 멋있게 딱 받아쳐주고 싶은데, 그냥 뚝딱이처럼 그냥 이런 식으로 웃고 넘어가게 되니까 속상했고, 또 수업 중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요만큼이나 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2023년에는 꼭 영어 회화를 한번 제대로 늘려보고 싶은 마음인데요. 이 과정을 도와줄 스픽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플 이름처럼 말 그대로 스피킹을 시키는 어플인데요. 이제 왕 초보부터 비즈니스까지 이렇게 세분화된 여러 정기 수업을 제공을 하는데, 실제로 미국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표현들을 습득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워낙에도 잘 알려져 있는 어플이라서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지만, 이번에 정말 역대급 신기능이 출시가 됐어요. 바로 AI 튜터랑 프리토킹을 하면서 영어로 티키타카 하는 걸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 시키기, 혹은 약속 잡기, 카페에서 주문하기, 이렇게 다양한 주제로 롤플레이를 할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상황을 설정해서 자유 토픽으로 또 롤플레이를 연습해 볼 수가 있어요. 이 AI 튜터는 상황, 맥락, 그리고 분위기까지 파악을 해서 정말 실제 사람이랑 대화하는 것처럼 회화를 연습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LA에 있는 한식당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음식을 주문하라는 미션과 함께 어떤 얘기들을 해야 할지 체크포인트를 같이 제공을 해줍니다. 또 대화를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핵심 표현들을 같이 제공을 해줘요. What drinks do you have? 한번 기억해서 써먹어 봅시다. Hi there. Welcome to Chosen Galbi. How are you doing today? I'm doing great. Can I have a table for two? Certainly. Have you been to Chosen Galbi before? No, it's my first time here today. Would you like me to suggest something for your order today? I want to order drinks first. What drinks do you have? We have soju, beer, and traditional teas. 그럼 소주 하나랑 맥주 하나 주세요. 제가 방금은 그냥 냅다 한국어로 얘기를 했는데도 이렇게 영어로 번역을 해줍니다. Then I'll take one 김치전 and one 해물파전 and one bulgogi beef and one spicy pork belly. One bulgogi beef and one spicy pork belly. Is that all correct? Yes, that's correct. Great. Thanks for choosing Chosen Galbi. Enjoy your meal. 레슨 완료. 이렇게 대화를 마치고 나면요, 제가 달성한 목표, 그리고 스피킹 점수, 말한 단어, 점수를 매겨서 보여주는데, 내가 말한 문장들의 문법이나 맥락이 괜찮았는지, 무난했는지, 아니면 뭐 개선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가 중간중간 일부러 틀려봤는데요, 메뉴스가 복수형이기 때문에 is 대신 are을 사용하는 게더 맞고, 메뉴스보단 dishes가 더 자연스럽다고 하네요. Yes, is there any popular menus? 이것보다는 are there any popular dishes? 이것이 맞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what other menu is there? 보다는 what other dishes do you have? 이런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저의 점수는 87%입니다. 제가 이 주제 말고도 다른 주제로도 연습을 해봤는데, 가끔씩 제가 상대방을 되게 할말 없게 만드는 리액션을 해도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되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주도를 하더라고요. 가끔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힌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표현 모음집에서 참고하기도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정말 대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유 토픽으로 한번 롤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저의 역할은 헤르미온느. AI의 역할은 해리포터. 저는
호그와트 교복을 사러 왔어요. Hello, Hermione. What can I do for you today? Hi, I'm here to buy a uniform for my school, but the problem is, I don't remember which house the sorting hat has assigned me to. Oh, that's no problem at all. We can take a look at your records and figure it out in no time. Let me just grab my wand real quick. Sure, what's the result? According to your records, you were sorted into Gryffindor. Oh, okay. Then I'll take one uniform set for Gryffindor. Can I also buy a wand here too? Yes, we have a great selection of wands. Let me show you what we have in stock. I'm curious, what kind of wand do you use? I use a wand made of Hollywood with a dragon heartstring core. Oh, then can I take the same one as you? We don't sell wands to just anyone. You need to be a qualified wizard before you can purchase one of our wands. Well, I need a wand to get into Hogwarts. Yes, that's true. But like I said, you need to be a qualified wizard before you can purchase one of our wands. So how can I be qualified? There are many ways. You can be born into a wizarding family, or you can attend one of our schools for wizardry. I told you, I'm going to Hogwarts, but I need a wand for it. Yes, I know. But like I said, you need to be a qualified wizard before you can purchase one of our wands. 지금 개뻑치게 이 AI와 싸우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교정된 문장이 있네요. I mentioned I'm going to Hogwarts and I need a wand for that. 그럼 일단 지금은 그냥 교복만 사도록 하겠습니다. Okay, so for now, I'll just take one set of the uniform for Hogwarts. That will be 400 galleons.정말 신기한 기능이죠. 이렇게 어떤 컨셉에 과몰입하면서 영어를 연습하기 딱 좋은 기능인데 기숙사 얘기도 하고 뭐 지팡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굉장히 똑똑한 인공지능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 기능을 테스트하면서 정말 계속 얘기하고 이랬었는데 이런 식으로 원하는 상황을 설정해서 하면은 AI가 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마무리를 잘 해주더라고요.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에 있어서 회화는 실제로 반복해서 내뱉어 보는 게 가장 관건인 것 같은데 스픽이 이게 가장 걸맞은 어플인 것 같아요. 지하철에서 혹은 화장하면서 아니면 누워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틈틈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어플이고요. 스픽 어플을 통해서 평균적으로 20분에 100문장 이상 말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제가 방금 보여드린 프리토킹 신기능 저는 진심으로 너무 재밌어 하면서 연습을 했고요.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딱딱한 표현들이 아니라 실제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표현들이 익히기에도 너무 좋았었고 이제 아무래도 상대가 실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저 같은 뚝딱이가 제 약점이었던 프리토킹을 전혀 부담 없이 연습을 해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분명 저처럼 영어 회화 공부를 하시려는 분들께 너무나도 재미있고 유용한 기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2023년에는 스픽과 영어를 공부해보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목표는 더 많이 기록하기입니다. 저는 정말 추억에 살고 추억에 죽는 추설추죽 인간인데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이렇게 브이로그에 삶을 기록해둔 덕분에 제 20대가 영상으로 남겨져 있는 거잖아요. 상당한 노동력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제가 그렇게 고생을 해둔 덕분에 언제든 추억할 수 있는 자료가 남겨져 있는 게 좋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브이로그를 찍다 보니까 제가 생각보다 영상 이외의 것들을 잘 안 남기게 됐어요. 그냥 사진으로 남겨둘 상황들도 언제부턴가는 계속 영상으로 찍기 시작을 했고 하다못해 셀카도 점점 안 찍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에는 조금 더 욕심을 내서 더 많은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습니다. 너무 나이에 큰 의미 부여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뭔가 저에게 있어서 25은 괜히 기념비적인 숫자인 것 같고 괜히 특별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올해에는 어떤 생각들을 했고 어떤 고민들을 했고 어떻게 생겼으며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남겨보는 저의 소소하지만 거창한 저만의 프로젝트입니다. 기록가가 되는 것. 네 번째 목표는 자작곡 만들기인데요. 이거는 작년에 성공시키지 못했던 거를 올해로 끌고 왔습니다. 제가 무슨 대단한 작곡 실력을 가진 거는 아니지만 아무튼 여러분 덕분에 그냥 교양 과제로 만들었던 허접했던 노래를 음원으로 발매를 해보는 경험도 해보고 간혹 저의 노래 영상을 기다려주시는 소소한 저의 요리 집단들을 위해서 이제는 미디도 배웠겠다 이렇게 아이패드로 뚱땅뚱땅 찍은 거 말고 컴퓨터로 제대로 한번 비트를 찍어가지고 멜로디를 얹고 뭔가 자작곡을 내보고 싶었는데 작년에는 욕심만 과했고 시작조차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에는 다시 한국으로 귀국을 했을 때 시간을 내서 완곡을 만들어 보고 싶고요. 그거를 여러분과 공유하는 것까지가 저의 큰 바람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내뱉고도 사실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섯 번째는 무사히 졸업하기.
짧게만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사실 제가 지금 전공 학점들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라 교환에 와서도 최대한 전공 과목을 연끌해가지고 듣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영어로 열리는 전공 강의가 많이 없어서 많이 듣지 못했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연끌해서 들은 이 과목들이라도 한국 본교에 돌아갔을 때 전공 학점으로 최대한 많이 인정을 받는 게 관건인 것 같고요. 그렇게 다 인정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도 막학기는 그냥 죽었다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학점 잘 이전시키고 막학기에 남은 전공 학점까지 무사히 잘 채워서 추가 학기 없이 졸업하는 거, 이것이 목표입니다. 무사 졸업. 약간 아무도 안 물어봤고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은 목표인 것 같은데 아무튼 잘 졸업하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는 미루지 않는 사람이 되기. 저는 미루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미루면서 살아도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다 해냈거든요. 그것도 꽤나 준수한 퀄리티로. 이게 약간 벼락치기가 인생인 사람들의 특징이죠. 근데 그런 식으로 모든 거를 벼락치기 하는 삶은 사람을 아주 불안하게 만듭니다. 해야 할 일들이 마음속에 얹혀있다 보면은 사실 쉬어도 쉬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미루면서 살다 보면은 분명 언젠가 큰코 다치는 날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진짜 미루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보고 싶습니다. 미루지 말자. 올해의 모토입니다. 제 마지막으로 어쩌면 2023년에 가장 큰 목표가 될 것 같은 게 바로 진로에 대한 생각 구체화하기. 작년에 저를 참 지독하게도 괴롭힌 게 바로 진로에 대한 불안이었어요. 저는 학창 시절 때부터 그랬거든요. 왜 고등학교 3년 동안 진로에 대한 스토리가 생활기록부에 되게 뚜렷하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희망 진로를 써서 내야 되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그나마 관심이 있는 게 옷? 그래서 아빠한테 나중에 나 크면 쇼핑몰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떵떵거리고 다닌 적만 있었지 어떤 직업에 대해서 제가 막 열의를 느끼거나 한 적은 없었는데 그래도 뭐라도 써서 내야 되니까 인터넷을 서치해서 찾아냈던 직업이 패션 MD, 그러니까 패션 머천다이저였어요. 그리고 희망학과가 의류학과. 그럼 뭐 사실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때부터 그냥 저는 매년 생활기록부를 쓰는 날이면 제 자신을 의류 라이팅을 시켰어요. 나는 패션 MD가 되고 싶은 사람이고 의류학과가 가고 싶은 사람이야. 근데 제가 정말 그대로 의류학과에 진짜 진학을 했으면은 어쩌면 자연스럽게 패션 관련 직종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막상 대학은 이제 성적 맞춰서 가니까 전혀 상관없는 과로 진학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0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방향성조차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2022년 저의 불안과 고민들을 수치화를 해보자면 그중 95%는 사실 진로에 대한 고민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너무 괴로웠고 너무 불안했어요. 근데 사실 무얼 하고 싶은가를 아는 거는 정말 몇몇의 운 좋은 사람들 빼고는 평생 모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계속 이렇게 나는 하고 싶은 게 없어 하면서 손가락만 쪽쪽 빨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작년처럼 그냥 진로에 대해서 막연하게 불안해하기보다는 올해에는 뭔가 더 시간을 들여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구체화를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걸 가장 이루고 싶어요. 진로에 대한 생각을 구체화하기. 사실 이렇게 명시적으로 공개적으로 목표와 계획들을 말씀드리는 일에는 연말에 그 결과를 같이 보여줘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이 따르는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지켜봐주시는 눈들이 있으면 저도 더 열심히 살 수 있을 거고 또 저처럼 같은 고민들을 가진 사람들끼리 위로와 응원을 주고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용기 내서 만들어봤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도 올해 꼭 이뤄보고 싶은 목표가 있다고 하면 이 영상 댓글창에 남겨놓고 1년 뒤에 2024년에 돌아와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저도 그때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볼게요. 이 영상으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과 저를 여태까지 꾸준히 봐와주셨던 윤리 여러분, 2022년 모두 모두 너무 수고하셨고 2023년 정말 행복만 하시고 건강만 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